소비자가 시장의 주체로 서는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나는 소비자다 시간인데요. 오늘도 소비자 경제 컨슈머 저널리스트 권지연 기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가 퀴즈로도 냈어요. 네. 먼저 정답을 발표해야겠네요. 기자님이 말씀해 주세요. 1번 모바일 상품권, 2번 문화 상품권. 네. 모바일 상품권입니다. 네, 네. 모바일 상품권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정답과 함께 문자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주시는데요. 모바일 상품권 많이 이용하세요, 기사님은? 저는 굉장히 사실 많이 이용해요. 그렇죠. 네. 요즘에 굉장히 상용화됐어요. 네, 뭐 생일 선물 같은 경우는 맞아요. 그냥 모바일 상품권으로 얼굴 직접 빨리 못 보니까 먼저 휙 보내서 축하한다고 축하해주고 네. 좀 기운 빠져있는 후배들도 있으면 모바일 맞아요. 상품권으로 격려해주고. 맞아요.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에피소드도 많으세요. 네. 제 아는 분은 어떤 자녀분이 그 커피 쿠폰 네. 주셨는데 어떻게 써야 될지 몰라가지고 아. 그 가서 굉장히 애먹었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들었고 아마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 오늘 이 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어떤 이야기 하시려고요? 일단 모바일 상품권 요즘 굉장히 많이 이제 시장이 일단 규모가 많이 늘었습니다. 시장 규모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약 1조 2천억 원, 1조 2천억 원 규모로 급성장했고요. 시장 규모 굉장히 네네. 크네요. 그래서 2020년 정도가 되면 약 2조 원 정도 시장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어요. 와. 그러니까 업체들도 사실 이 모바일 상품권 시장을 잡기 위해서 굉장히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겠죠. 그런데 사실 정작 소비자에 대한 배려가 얼마나 있나 좀 들여다보면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그렇네요. 예를 들어서요. 네. 그 모바일 상품권 만약에 뭐 컵 아메리카노 두 장과 뭐 조각 케이크로 구성된 모바일 상품권 선물을 받았어요. 네. 15,000원짜리 선물 받았다고 치겠습니다. 그런데 케이크 말고 세 명이 가서 아메리카노 3잔으로 바꿔서 주문을 하고 싶잖아요. 네. 그런데 가격이 15,000원이 아니라 14,800원인 거예요. 그럼 200원을 200원은 당연히 결제가 안 됩니다. 아. 네. 그럼 만약에 내가 이 200원을 안 받겠다. 차액을 받지 않을 테니 네. 이걸 그냥 결제해 달라 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안 됩니다. 그래요? 네. 아니 쿠폰 사용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고 시장도 이렇게 커지는데 그럼 뭐 규정 같은 게 없습니까? 일단은 규정은 있는데 없는 것과 같은 상황이에요. 아. 네. 이미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면서 네. 신유형 상품권 환불 기준이 지난해 10월에 신설이 됐습니다. 네. 네. 이 관련 규정에 따르면 1만 원 이상의 상품권일 경우에는 60% 이상을 사용했을 때 그리고 만 원 이하의 상품권일 때는 80% 이상을 사용하면 이제 차액을 환급하도록 명시가 돼 있는데요. 네. 문제는 금액형인 경우에만 이게 환불이 금액형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5만 원권, 3만 원권 이렇게 금액형으로 돼 있는 게 있고 이렇게 뭐 아메리카노, 뭐 조각 케이크 이런 식으로 상품일 경우는 이 규정이 없는 겁니다. 근데 보통 상품으로 많이 보내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요. 게다가요 또 모바일 커머스를 통해서 한 소비자가 이제 카페라떼 쿠폰을 선물 받았다고 칠게요. 실제로 이거는 저희 쪽에 들어온 케이스였는데요. 깜빡 잊고 쿠폰을 사용하지 못한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게 선물 받은 거지만 아깝잖아요. 그럼 그렇죠. 환불이라도 받고 싶잖아요. 업체 측에 문의를 했는데 구매 당사자가 아니란 이유로 문의조차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규정은요? 네, 실제로 제가 그런데 이쪽에도 제가 문의를 해봤지만 저에게도 똑같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신유형 상품권 규정에 따르면 유효기간 만료 전에는 그 유효기간이 임박했다는 사실과 연장 방법을 사실 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불 권한은 모바일 상품권의 마지막 소지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고 공정위도 이렇게 저에게 얘기를 해줬고요. 네. 네. 그러면 사실은 문제를 제기하면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당연히 그렇죠. 되잖아요. 네. 그런데 문제는 공정위는 어떻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냐. 신유형 상품권에서 아무리 그렇게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자가 자체 규정을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면 이를 강제적으로 강제할 수가 없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 거죠. 이것도 소비자에게 굉장히 불리한 해석이에요. 그렇죠. 네. 기업은 당연히 본인들에게 유리한 제재들을 할 텐데 네.
그렇군요. 이게 사실은 뭐 얼마 안 되는 금액들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도 일일이 문제 삼을 수 없으니까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 건데 이 모바일 상품권이 굉장히 앞으로도 시장이 더 커질 거고 사용하는 네. 규모가 굉장히 커질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세부적인 어떤 차액 환불 규정 같은 것들 필요합니다. 꼭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행정기관인 공정위도 조금 더 행정력을 좀 발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다음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양계 농가들이 식약처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였죠. 네. 그 내막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달걀 껍데기에 산란 일자가 찍혀 있는 거 아세요? 산란일자요? 네, 산란일자. 제가 우유는 네. 유통기한 확인하는 제 수준이 그 정도고요. 네. 뭐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까지는 확인을 그러니까 안 합니다. 유통기한은 따로 또 네. 표시가 되어 있고 산란일자가 네. 또 달걀은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만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건데요. 네. 이게 지난해 그 달걀 살충제 파동이 일면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내년 2월부터 이제 국내에서 생산 유통되는 모든 난각에 농가들이 직접 산란일자를 표시하도록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소비자 선택권 강화하는 목적이니까 아무래도 소비자에게 유리하도록 하겠다는 거죠. 네. 그런데 양계 농가가 반발하는 사유를 좀 살펴보니까요. 이게 실효성이 없고 농가만 힘들게 한다. 농가들은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네. 보니까 지난 4월 25일부터 가정에서 소비되는 모든 계란은 포장해서 유통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사러 마트에 가서 사면 이 달걀 껍데기에 있는 거를 확인하려면 이거를 까야 네. 되는 거죠. 까지 네. 않으면 볼 수가 없는 거고 어차피 네. 포장이 돼 있기 때문에 볼 수 없고. 그래서 마트에 가서 주부들이 어떻게 확인을 하고 사는지 봤지만 일단 산란일자를 확인하고 사는 주부를 저도 만나볼 수가 없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만 힘들게 하는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달에 대한 양계협회 이홍재 회장의 말 들어보시죠. 네. 소비자가 사기 전에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자, 이 상황에서 난각에다가 산란일자를 포기했을 경우 오히려 해가 된다고 보는 게 소비자가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방법을 삽니다. 사야 돼. 만져야 돼. 하나만 해야 되느냐. 비교해야 돼요. 네. 그래도 그 난각에 산란일자가 사실 찍혀 있으면 유통 단계에서 오래된 날 달걀을 들었겠죠. 좀 걸릴 수 있다는 네, 어떤 네. 그 신뢰성을 좀 확보할 수 있을 거잖아요. 네. 사실 이제 그래서 이제 소비자 단체들도 뭐 일부는 또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식약처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냐라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 그런데 양계농가 입장에서는 이 달걀의 신선도를 좌우하는 거는 유통과 보관 단계에서 온도가 어느 정도로 적정하게 유지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산란일자로만 이 달걀이 나쁘다고 이 낙인을 찍혀버리면 이제 멀쩡한 달걀이 재고로 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농가 피해로 돌아간다 이런 주장인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4월 25일, 내년 4월 25일부터 이제 시행하기로 한 식용란 선별 포장업. 네. 이거를 이제 시행하기로 했는데, 일단은 근데 인프라가 구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시행을 하다 보니까 농가에게 부담을 이제 전가한다. 또 이런 지장이 일고 있는 겁니다. 네. 네, 남기훈 대학 양계협회 부회장의 말 들어보시죠. 각 농장들이 제가 알기로는 최소한도로 5억에서 좀 많게는 20억, 30억까지 빚 안 진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봐요. 다 지금 빚이 있는데 지금 현재 선별 포장을 갖다 하게 된 거는 철반 검출기, 파란 검출기 이걸 집어넣는데도 2억에서 한 5억짜리 그 정도 들어가는 걸 농민들한테 지금 현재 강요를 하고 있어요. 이거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이제 선별 포장업 허가를 받으려면 수억 원대 시설 투자가 필수인데 그렇겠네요. 사실 이게 누가 해야 된다는 아직 규정이 없거든요. 그리고 아직 정부 지원도 없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해라라고 하면 이제 농가들이 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 그렇네요. 할 수가 없다는 입장인 네.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성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양기협회는 계란 안전성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요. 일단은 정말로 뭐 소비자 입장에서 어떤 것들이 그리고 또 양계 농가의 상황도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소비자의 어떤 선택권을 강화하는 건지 정말 신선한 달걀을 우리가 공급받게 되는 건지 제대로 좀 논의와 토론 그리고 어떤 뭐 시험 결과를 네. 좀 낼 수 있는 것들이면 그런 점검을 통해서 한쪽이라도 그러면 설득을 했어야 되는데 네. 그런 과정이 없이 무조건 이렇게 하게 되니까 양쪽 다 좀 물음표가 찍히는 이런 상황이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정리를 하자면 지난해 계란 살출체 파동이 일면서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산란 일자를 표시하기로 했는데 네. 실제 소비자가 그 산란 일자를 볼 수도 없고 그쵸. 그렇다고 농가에서는 그 산란 일자를 찍는 것 자체가 좀 부담이 되고 네.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주장인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기자님 지적처럼 양측 다 뚜렷한 이익이 없는데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양계 농가들이 이미 빚들을 많이 지고 있더라고요. 그렇겠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폐업하는 곳들도 문 닫는 농가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렇게 줄줄이 만약에 이렇게 도산을 하게 되면 그것 또한 또 소비자 그렇겠죠. 피해로 돌아가는 거니까 네. 조금 더 면밀히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 기관도 원래 그 농림부가 맡았던 거를 식약처로 갑자기 이관시키면서 또 문제가 더 이렇게 커진 것들이 있거든요. 네. 좀 일원화된 시스템이 하루빨리 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어떤 이야기 해주시겠어요? 네. 최근 온수매트를 판매하는 한 업체가 자사 제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유해물질이 검출됐다라면서 발 빠르게 사과도 했고요. 그리고 자발적으로 제품 회수에 들어갔는데요. 네. 소비자들은 환불이 안 된다. 네. 이렇게 말하면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환불이 네. 안 된다고요? 네. 왜요? 이게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일단은 해당 업체는, 지난 3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이달 초였는데 자서 온수매트 제품에서 일부 제품에서 그 원단이 법적 기준치를 넘긴 프탈레이트라는 네. 이 유해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서 자발적으로 회수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고 다음 날인 4일부터 회수 조치에 들어갔고요. 총 7,690장입니다. 이게 문제가 된 매트가요. 네. 그리고 문의를 해봤더니 일단 회수 기간은 정해놓지 않고 문의가 오는 대로 회수를 하고 있다라고 했고 제가 이제 문의를 했을 때는 한 70% 정도는 회수를 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일단 그 문제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건 교환이 아니라 환불이잖아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미 찝찝한데 그걸 누가 교환해서 다시 쓰고 싶겠습니까? 당연하죠. 그렇죠. 그런데 일단은 두 달 이상씩을 다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제 환불 기준에는 또 규정된 게 없고 그렇다면 이게 정말로 유해물질이라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네. 일단 그런 이 유해물질 함유량을 표시하지 않아도 이 기준이 없는 겁니다. 아. 네. 일단은 그 합성소시제에 대한 표시 기준이 없는 거예요. 네. 한국은 아직. 그래서 규제받을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는 상황인 건데요. 업체들은 매트는 이 피부에 직접 닿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매트를 사면 거기에다 천 같은 걸 예, 네. 덧대서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몸에 직접 닿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게 그렇게 유해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유해 물질 그래서 함유량을 표시하지 않아도 문제가 될 게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런데 안전 문제는. 네. 소비자들의 기준에 맞춰줘야지. 그렇죠. 이걸 만드는 사람이 아니 그거 문제 없어요. 피부 안 나니까 괜찮아요.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네. 만드는 사람이 그런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럼요. 네. 기준은 철저하게 소비자에게 맞춰줘야 되는 거고 물론 소비자도 무리하게 뭐 말도 안 되는 기준을 들이대면 안 되지만 최소한 안심할 수 있는 상식적인 기준은 제시해야 되는 건데 프탈레이트 이게 뭔가요? 인체 호르몬 작용을 방해하거나 혼란시키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무시무시한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시간 노출되면 네. 호르몬이나 신경계에 문제를 일으켜서 굉장히 그 여러 가지 호르몬적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유엔 산하의 국제암연구소에서는 이 사람에게 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물질이다 해서 발암성 등급 3군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 네. 그런 물질입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데 이 문제가 된 프탈레이트가 그러니까 이거를 왜 이런 뭐 그런데 왜 쓰는 넣느냐. 거죠? 그렇죠. 이렇게 위험한 거? 그러니까 합성소지를 부드럽게 유연하게 하는 어떤 화학 제품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쓰는 건데 뭐 화장품. 뭐 각종 생활용품 이런 것들에 광범위하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일단은 우리나라도 그
올해 11월 12일에 합성수지세 안전 기준이 입안 예고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함량 기준을 0.1% 이하로 이제 제한하자고 유럽 기준이거든요. 네. 유럽처럼 유럽에서 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하겠다라는 건데, 근데 기준을 적용하는 범위가 이번에도 생활용품으로만 제한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 전기 제품 그리고 네. 이런 온수 매트 이런 거는 이번에도 다 제외가 된 거예요. 근데 겨울철에 사실상 전기장판이라든지 온수 매트라든지 이런 합성수지제 물건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표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 보니까 유해물질 함유율을 업체들이 표시할 의무 규정도 아직까지 마련돼 있지 않고 소비자들은 계속 이런 데 이렇게 불만을 앞으로도 이렇게 표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네. 상황에 놓인 거죠. 갈 길이 머네요. 그렇죠. 그 오늘 뉴스에 액체 괴물이라고 네네. 요즘 아이들이 유행하는 거예요. 아, 슬라임이라고 해서 네. 만지면 막 저는 진짜 이걸 왜 만지나 싶은데 아이들이 이제 촉감놀이 한다고 많이 만지거든요. 그런데 네. 이 액체 괴물도 시중 유통의 절반가량이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서 리콜 명령을 받았어요. 네. 호흡기 유발 물질이 검출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뭐 액체 괴물 또 온수 매트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나 아이들 많이 쓰거든요. 네네. 추우니까 더 이런 안전성 문제에 있어서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것 그쵸. 같아요. 그리고 저희 쪽에 제보를 준 소비자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가족들이 이제 암에도 걸린 환자가 있고 네. 몸이 안 좋아서 더 이 매트를 쓰는 건데 이게 문제가 된다고 하니까 허겁해서 이제 저희 쪽에 그렇죠. 이게 바꿔준다고 해도 또 바꿔주는 물건도 함유율이 얼마나 들어있는 건지 확인조차 할 수 없는데 이걸 어떻게 환불해 준 이렇게 그냥 교체해 준다고 해서 내가 이걸 받을 수 있느냐 환불을 원한다 이런 내용이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 같고요. 소비자원에서 국가기술표준원에 그 전기제품 안전기준에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을 추가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회신을 받지 못한 상태라고 하거든요. 네. 하루빨리 이런 기준이 세워져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나는 소비자다. 소비자경제 컨슈머 저널리스트 권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여러분도 오늘 생생 퀴즈 또 많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새싹이세요. 9776님 3285님 3285님은 새싹인데 오답자시네요. 문화상품권요. 유일하게 오답을 보내신 행운을 받으셨습니다. 9776님 모바일 상품권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8721님 모바일 상품권입니다. 항상 좋은 정보 잘 듣고 있습니다. 수고하세요 하셨습니다. 1510님 모바일 상품권 생일날 축하할 때 보내니까 편하고 좋더라고요. 받으면 더 좋아요. 사용기관 중에 사용해야 되고 잔액은 환불이 안 돼서 돈 더 주고 구입해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도 YTN 라디오 생생경제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날씨가 조금 조금씩 추워진다고 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희가 끝곡 준비했어요. 크리스마스 캐롤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래도 이 노래인 것 같아요. 저는 웸의 라스트 크리스마스 들으시면서 저는 내일 3시 1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